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명민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네. 질문인가요? YCPM에 네. 33,000원에 8%. 아, 33,000원이요? 네네. 아, 8%. 네. 어떻게 사실 이게 된 건가요? 이거, 이 가격에서? 저번에 네. 사모님 그 많이 오를 때 내릴 때 샀어요. 내릴 때 샀다고. 많이 올랐다가 내릴 때인데도 사실 그 굉장히 고가예요. 와이시캠이. 내린 게 아니라 거의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올라갈 때 사신 건데. 그쵸? 그리고 계속 내려가지고 그쵸? 이게 왜 올라가, 왜 매도를 해야 올라갔어요? 되는지. 그때?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유리기판 그때 그죠? 유리기판. 한창 그거 할 때. 유리기판 핵심 소재 때 소재 그 뉴스로 올라갔던 건데요. 그러면 유리기판이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나요? 안 되는 걸로 알고 그죠? 안 됐죠? 있어요. 그죠? 상용화 돼서 이익이 나도 사실 그 주가 올라가는 것도 모자를 판에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기대감과 테마잖아요. 그죠? 그럼 주가는 반드시 저렇게 올라갔으면 기대감을 올라간 종목은 반드시 내려요. YC캠도 마찬가지죠. 그이 회사가 그 유리기판이 언제 그 상황이 될지 아직 몰라요. 기대감으로. 이게 유리기판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상용화가 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전고체 배터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이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장주가 바로 삼성 SDI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가죠. 그렇죠. 잠깐 올라갔다 빠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 YC캠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에 이제 테마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YC캠은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제가 볼때 다시 이 가격이 과연 올수 있을까? 이거 지금 제가 볼땐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좀 빨리 정리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유리기판이라는 것도 재료라는 게 이제 뭐 앞으로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또 뉴스가 되고 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앞에서 나온 반등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이때 들어왔죠. 밑에. 자, 거래가 지금 밑에 들어온 게딱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아, 거래가 들어왔는데 지금 떨어질 때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죠. 거래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거래가.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매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근데 매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요, 매집인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물려서 매도를 안한 것도 있어요. 꽉 물려갖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매집이라고 보기 일반적인 매집이 아니라 그냥 물려서 잡혀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물량은 저는 아니고 언제든지 올라가면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일단 기다렸다 반등 줄때 아마 물량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2만 원짜리에서 만약에 좀 흔들리면 이거는 제가 볼때 많이 봐도 솔직히 이제 위쪽으로 좀 본다면 2만 2천 원 정도 저는 목표가 2만 2천 원 잡아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 반등 시 투매해도 되겠어요? 안 어때? 되죠. 올라갈 때? 추면 안 되죠. 안 되죠. 추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YC캠이 추매를 한다 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생각을 해볼 거예요. 만원 아래로 떨어져 있다면 추마를 해볼까? 그거는 이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때 반등 나와도 짧은 반등인데 여기서 이걸 추매를 한다는 건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YC캠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